45문장 실제 부분을 하기 전에 일단 45문장의 전체적인 윤곽 패턴. 45문장은 어떤 식이냐면 3, 2, 1. 요 구조입니다. 챕터, 큰 챕터가. 첫 번째 3은 명사에 관한 거, 두 번째 2는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 1은 버브, 부사에 관한 겁니다. 명사, 명사 대체,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동사 시제, 그 다음에 부사. 지금 동사 부분에 이 챕터의 동사와 시제에 관한 부분 중에서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 시제, 보통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 뒤에 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냥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새 언어에는 present perfect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영어가 좀 독특한 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제가 12개나 되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50%, 시제의 50% 정도만 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50% 정도. 자, 보면, I have finished my homework for the night. 자, have 과거분사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딱 완료, 경험, 지속성,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She has visited Italy twice in the last year. 방문했다. We have been friends for over a decade. Have been. They have just moved into a new apartment. Have just moved. 막 건물했다. 완료. He has learned to play the guitar over the past year. 배워왔다. She has been working at the same company for 5 years.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의 진행 시제 중에서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료 진행이 하나의 시제 부분인데, 완료 진행입니다. 이거 6번은 조금 진행까지, continuous까지 포함이 된 케이스고. I've already eaten breakfast this morning. 완료. They have n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경험. He has been practicing yoga for the past months. 지속성. I have been learning, I have been doing. 뭐 이런 어떤 지속성이 있는 거는 현재 완료 진행을 씁니다. We have seen that movie 3 times already. 경험. She has just finished writing a novel. I've been studying for my exam all week. 자, 지속성, 진행형 세 가지. They have recently started their own business. He has lost 10 pound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Since라는 구문, 뭐 예를 들어서 for라는 어떤 기간, 요런 거하고 완료가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efore, 뭐 이런 표현들. Keep doing. 자, she has lived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in the past 5 years. I've already booked our tickets for the concert. They have been waiting for the bus for over an hour. Have been waiting for 지속성. 현재 present perfect continuous PPC입니다. 이거는 다른. I just received a promotion at work. 막 완료. She has been taking dance classes for the past year. 이거 역시 지속성. I've never been good at math, but I have been practicing. 자, I have never been good at 상태에 I have been practicing. 지속성. 상태인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라는 표현으로 현재 완료 상태를 씁니다. 그래서
PP, Present Perfect에 관한, PP에 관한 내용은 일단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1차적으로 어떤 일이 완료가 됐다, finished가 됐다 하면 현재 완료를 쓰고,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에 대한 부분, 또 PP, 그 다음에 상태, 지속성, continuous,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present perfect를 영어에서는 독특하게 쓰고 있다. 자, 그러면은 한국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 한국어는 현재 완료가 있다 없다? PP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은 없습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뭐 굳이 영어를 해가면서 한국어를 번역할 때 뭐 현재 완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어의 그 의미 전달하는 방식은 방식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PP가 없으면은 그럼 뭐냐? 그냥 한국어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동안이라든지 막 뭐뭐 했다라든지 지속성 이런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개념은 없고 과거로 표현이 된다. 나는 오늘 밤 숙제 끝냈다. 과거예요, 그냥 심플. 근데 오늘 밤에 끝냈다라는 어떤 완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영어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와 English and Korean are different. 어느 나라 언어든 언어 체계에 따라서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르다. Different. D자가 짜증나. Different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녀는 작년 동안 이탈리아를 두번 방문했어요. 과거. 우리는 10년 이상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예요. 굳이 요건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한국어에서는 현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Now, right now가 아니고 그냥 언젠가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표현 방식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영어하고는. 근데 we have been friends for 10 years 하는 거는 영어식 표현이고 우리는 그냥 한국어에서는 현재로 쓴다. 그들은 방금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과거. 그는 지난 1년 동안 기타 연주를 배웠어요. 과거. 그녀는 같은 회사에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상태. 자, 일하고 있다. 이것도 상태를 설명하는 데는 현재를 썼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과거니까. 상태를 설명하는 지속성.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3번하고 6번은. 오늘 아침 이미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 이미 아침, 여기서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런 개념이겠죠. 그들은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경험. 없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팩트의 부분이에요. 팩트.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도 현재로 표현이 된다. 나중에 45문장 관련해서 언어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는 지난 한 달간 요가를 연습해 왔어요. 과거. 세번 봤어요. 팩트. 그 다음에 그녀는 방금 소서쓰기를 마쳤어요. 완료. 나는 이번 주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속성. 현재 완료 진행은 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어요는 뭐다?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들은 최근에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올해 초부터 10파운드를 감량했어요.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콘서트 티켓을 예약했어요. 그들은 1시간 이상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Have been waiting for the bus for 1 hour. Over the 1 hour. 요게 지금
지속성, continuous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방금 직장에서 승진을 받았어요. 승진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Right. He has just promot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는 작년부터 댄스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역시 continuous 개념. 나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지만 편이 아니지만 상태 I have not been good at math. But 연습을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Have been studying math.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베트남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가? 베트남어는 과연 현재 완료처럼 표현이 될까? 베트남어도 다라는 표현이 이게 과거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시제로 썼다라는 거는 베트남어도 PP는 없다. 영어의 독특한 체계다. 완료시제를 쓰는 거는. 자, 또이다 혼단 바이 탑베냐 그와 민 바오 댐나이 오늘 밤 동안에 나 호안탄 때 뵙냐 집에서 뭘 한다 고아의 그녀는 다댄이 하일란 종남 고아이 5년간 하일란 댄 퀘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다음에 중도이달라 반 매홍 모 잡기 우리는 라벤 온 모 덥기 또 어렵네 호 그들은 뷰와 초엔 바오 목 간 호 모이 어렵습니다 안따 그는 다곡 조이당 기타 중수 남과 손 남과 5년 정도 동안 기타를 배우고 있었다 노아이 그녀는 다 람백 일하고 있다 나의 공띠 중남남 5년간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다. 나는 또이다 앙상 아침을 먹었다. 마오보이 앙상 레로이 이미 아침에 아침 식사를 했다. 오 좋아 바오지오 낸 육억 족다이 그들은 좋아 바오지오 낸 억 족다이 아, 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혼조와 바오지오 바오지오 옥조대 안다 그는 다 탑 요가 총 종수 땅과 요가를 하는 중이다 하고 있었다 중도이다 샘 보핌 아 노바 란노이 영화를 보았다. 세 번? 발란로이? 고아이와 모이홍 단비엣 주 투엣 고아민 그녀는 보아 모이홍 단비엣 디엔 고아민 쉽지 않네. 또이다 당 혹 이거는 다당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다당이라는 거는 당은 continuous의 의미가 있고 나는 과거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다당을 쓰네 다당 또이 다당 혹조 기 디 과민 고어석가 시험 보려고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 다당 3번에 호우와 모베 다오킨 도알린 그호 호우와 모이반 다오킨 존린 그호 안타다 짐덕 모이 바운드 케튜 다오낭
와이 그녀는 다송 오바콕 지아캉 나오총 남남과 5년자 중에 포중아 바쿡 국지아 세 나라에서 살았어요. 송 오바콕지아 중도의 나대베 조보이 어 냥로이 여기 음악 같은데 우리는 나대베 콘서트 표를 예매를 하다 다닷베 무아이혹 냥로이 콘서트를 위해서 예매를 했어요 이런 거 같네요. 오다 노이세 뷰 또혼 모지오 로이 그는 노이세 뷰 또호 모지오 로이 버스를 모지오 1시간 동안 이미 노이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 뷰 모이 그는 뭐 모이 난 독로이 땅축 따이 공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이 그녀는 나혹 나의 종수 남과 몇 년간 이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뭐냐? 도이 콩바오지오지오 몽 또한 도이 콩 아닙니다. 바오지오 얼마나 지오 조이 몽 또한 수학을 잘 하지는 않아요. 능 그러나 도의 반하고 있어요. 반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네요. 반당 하는 중입니다. 반도 다의 의미가 있기는 하네요. 다나 반이나 상태 당 류원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단어를 좀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리뷰만 쭉 하려고 합니다. Saya telah menyelesaikan tugas rumah saya malam ini. Saya는 나, dia telah mengunjungi Italia 2 kali tahun lalu. 디아는 누굴까요? 그녀일까요? 까미 디아가 크고 까미 델라 베테라 셀라마 레다리 사투 메카데 메레카 발루 사자 빈다 게 아파트맨 바로 전혀 모르겠네요. 메레카 디아가 또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디아 하니까 디아는 쉬 아니면 히 그는 디아 안타 디아 델라 베칼라 디 페루 사항 양 사마 셀라마 리마 다운 리마가 숫자 같은데 요렇게 아마 이게 자꾸 어휘를 보면 뭐 외워지겠죠. 사야 수다 살라판 바기 다디 사야 바기 이것도 익숙한 단어인데 사인은 나고 멜레카 벨룸 멜레카가 그들인가? 오? 그들은? 멜레카 벨룸 페르나케 오스트랄리아 세블룸냐 디아 텔라 벨라틴 요가 셀라 세블룸 디아가 아마 히 같네요. 디아가 히 까미가 쉬 디아 델라 벨라타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셀라마 세플룬 다카라 세플룬 숫자 같기도 하고 까미 수다 그녀는 쉬 까미 수다 메노톤 빌룸 이츠 디가 감 디가가 아마 3일 겁니다. 3세번 봤다 이런 개념 같아요. 그는 니아 마루사야 메야 레사칸 메눌리스 노블라냐 나는 사야 델라 벨라자
우뚝 우진 세파장 미꾸이니 참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읽는 게 이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읽다 보면 단어를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말레카 발루 그들은 말레카 발루 사자 메뮬라 비스니스 말레카 산드리 니아 히 그는 델라 바살 메눌로칸 벨라 바다냐 봄사작 아울 따끔 네 그는 델라가 계속 나오네. 여기도 델라가 있고 델라의 의미가 좀 뭐가 있나 보네요. 띠닥도 과거의 표현인데 띠닥했다. 디아 델라 띠가 띠 띠가 네가라 양 법에다 달람 리마 따혼 델락 리마 온가 까미 까미 쉬 수다 메메사 디키 고세냐 멜레카 그들은 델라 또 나오고 메뉴고 버스 아 델라가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겠네. 버스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메뉴운구 기다리다. 델라는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그럴 것 같네. 유추. 델라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럴 때 델라를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당처럼. 아, 레빈 다리 사투 잠. 니아 바로 사자 사야 디프로 모스칸 디 템펫 Kerjanya. Dia telah belajar menari selama setahun terakhir. Saya tidak pernah terlalu maya dalam matematika. Matematika itu suakinde. Enggak saya tidak. Tidak nasibuna nat. Ujang. Tidak nat. Pernah terlalu malih dalam 잘하다 못하다 할때 잘하진 못한다. Tetapi 그러나 saya 나는 masih berlatih. 나는 연습하고 있다. Masih berlatih. 베트남어도 아니 베트남어라네. 바하사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